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원래 지금 이제 현재 시각이 이제 11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인데, 원래 11월 8일에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열렸어야 됐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예년보다 한 2, 3주 늦어진 거였지만, 근데 이 예년보다 늦어진 건데, 문제는 이번에 또 비가 와가지고 지금 경기가 하루씩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4차전은 이제 9일, 이제 9일 밤에 인천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한국 시리즈를 하면 이 코리안 시리즈 해가지고 원래 KBO 리그 시즌 전체의 우승을 결정짓는 챔피언 결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규 시즌 성적이 있고 포스트 시즌이 있는데, 보통 프로 스포츠들은 이 정규 시즌 성적이 이제 그 리그 성적을 따져요. 정규 시즌 리그의 그 성적을 따지는데, 이 포스트 시즌을 굳이 따로 치러. 물론 그 축구 리그 같은 경우는요, 각 리그에서요, 각 리그에서 최상위 팀들은요, 그냥 순위만 결정짓고 끝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축구도 K리그가 그 상위 팀들 포스트 시즌 있었는데요, 요즘은 프로 축구 리그들은 이제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 뭐 1부, 2부, 3부 리그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로 축구 리그는 상위권들의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부 리그 하위권 팀하고 2부 리그 상위권 팀들끼리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죠. 그게 더 하이라이트가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하위권 팀들이 다음 시즌에는 어떤 팀들이 바뀌나, 이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리그 우승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축구는요, 그 각 국가의 그 프로리그에서 이제 최상위 팀들은 그 다음 시즌에는 대륙별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거든요. UEFA도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AFC도 챔피언스 리그가 있듯이. 근데 이제 야구는 대륙별 대회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구는 그 이제 시즌이 끝나면, 야구는 딱그 시즌 끝나면 이제 상위권들 팀끼리 이벤트라 보기엔 어려워요.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가을 야구가 열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30개 팀의 최정상을 가리는 게 월드 시리즈고, 그리고 일본 MPB 리그에도 재팬 시리즈가 있어요. 재팬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이제 월드 시리즈하고 재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원래 MLB하고 MPB는 그 리그 자체, 리그가 두 개씩 있어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내셔널리그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내셔널리그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센트럴리그하고 퍼시픽리그가 있어요. 전자에 말했던 리그가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MPB도 그렇고, 이 먼저 생긴 리그들의 공통점은 지명타자 제도가 없어요. 먼저 생겼던 리그들이 오히려 지명타자 제도가 없어요. 오히려 지명타자 제도는 좀 뭔가 뒤늦게 생긴 리그 쪽에서 그 지명타자 제도를 부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메이저리그는 올스타 게임에서는 무조건 지명타자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각홈 경기장 리그 룰에 따르는 그런 경기를 채택을 하거든요. 내셔널 리그든 아메리칸 리그든 인터리그를 할때 항상 그래요. 하지만 이제 올스타 게임에서는 최근에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지명타자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죠. 자, 어쨌든 KBO 리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단일 리그예요. 단일 리그고 이제 모두 그 지명타자 제도가 있고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각종 프로 스포츠 종목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인기가 큰 종목이 야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현재는 이제 풋볼. 근데 미국식 풋볼 있잖아요. 미식 축구. 럭비공 갖고 막 들이다 뛰는 거. 그게 사실 그 인기는 제일 많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이스 하키가 있죠. 아, 네, 하이.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가 그렇게까지 최고의 인기 리그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메이저리그 야구가 메이저리그 축구보다는 인기가 많아요. 그 미식 축구하고 메이저리그 축구는 달라요. MLS는 메이저리그 사커예요. 근데 이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제 유럽에서 뛰던 선수들이 그 약간 스타성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흥행을 위해서. 그 홍명보 전 감독이 이제 대표팀을 은퇴한 다음에 미국에서 잠깐 뛰었었잖아요. LA 갤럭시. 그런데 저 뛰고 그 데이비드 베컴도 미국 리그에서 잠깐 뛰었었죠.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이제 미국 그러니까 되게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미국에서 그런 축구의 흥행을 위해서 그 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여름 스포츠 하면 야구예요. 그 야구는 사실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죠. 축구는 이제 아시아 스포츠들은 대부분이 배구, 농구 같은 실내 스포츠들은 다 겨울에 시작해서 봄에 여름에 끝나는데 실내 스포츠들만 그래요. 그 아시아 쪽은 축구도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춘추 시즌이에요. 그 추춘 시즌이죠, 유럽은. 그 식으로 좀 다르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여름에 그래서 이제 야구가 조금 좀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미식 축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야구가 정말 독보적인 그 인기도를 자랑을 하는 스포츠죠. 그렇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야구 포스트 시즌이 얼마나 크게 관심이 클 정도냐면요, 농구하고 배구는 포스트 시즌을요, 그 1라운드까지는 케이블에서만 중계를 해요. 지상파로 건너오는 경우가 2라운드부터예요.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요, 와일드카드 결정 전부터 지상파 중계로 바뀌어요. 정규 시즌에 항상 그 케이블에서만 중계를 하다가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되면 갑자기 지상파 3사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상파가 포스트 시즌에 중계를 하게 되면요, 그 지상파 종합 뉴스 그날 경기의 중계를 담당하는 지상파 뉴스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는 아나운서 중한 명이 그 유경인은 아니에요. 유경인은 말고 현재 그 충북 MBC 아나운서가 한명 있어요. 그냥 이름 얘기해도 되려나? 그 오명신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충북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나 봐요. 그래서 그 내가 오늘 한국 시리즈가 그한 경기 하루 미뤄졌다는 얘기를 딱 SNS에 올리니까 그 명신 씨가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왜 좋아요를 눌렀을까?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뭐냐 MBC가 중계를 했던 날에 그 뉴스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담당이었나봐. 자기 퇴근이 늦었던 거 엄청나게. 그래서 약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죠.
이번에 월드 시리즈 3차전이 엄청 길었죠? 18회까지 가던데. 뭐 그랬던 얘기를.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다른 종목들은 1라운드를 지상파 중계를 안 해요. 포스트 시즌 1라운드를. 농구 같은 경우는 6강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3위부터 6위까지가 1라운드를 하죠. 어쩌면 그래서 1라운드를 지상파가 중계를 안할 수도 있어요. 1위 팀하고 2위 팀이 안 끼거든요. 농구의 포스트 시즌은. 그 2라운드부터는 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팀이 1위 팀, 2위 팀까지 껴서 4강 플레이오프 토너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식이에요. 근데 야구는 그 우리는 그 야구는 계단식이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는 K리그 1하고 K리그 1하고 K리그 2하고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KBS 지상 KV 중계가에만 할 수도 있어. K리그는 아무래도 하위권들의 그 약간 언더독이 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국내 스포츠 챔피언십 매치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경기를 지상파 중계를 하는 종목은 야구밖에 없어요. 야구밖에 없어. 그래서 지상파 3사가 정말 돌아가면서 한 경기씩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요. 메이저리그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어차피 내셔널리그 한 경기, 아메리칸리그 한 경기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종편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디비전 시리즈하고 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리그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경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종편 채널에서 하나가 맞고 이제 지상파 채널이 하나가 맞아요. 지상파 채널은 폭스 스포츠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편 스포츠는 그 ESPN에서 해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그 하루씩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중계 문제 때문에요. 그 디비전 시리즈의 경우는 하루에 4경기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 한쪽 리그에서 하루 먼저 시작해. 그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좀 하루에 4경기를 동시 중계하는 날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을 안 하거든요. 중계 문제 때문에. 물론 그 한쪽 경기가 막 연장승부까지 접어 들어가면 다음 경기를 이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대신에 그럴 때는 뭐 같은 리그 경기를 연이어서 편성하지를 않아요. 내셔널 리그 경기를 하고 아메리칸 리그 경기를 하고 내셔널 리그 경기를 하고 아메리칸 리그 경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요. 보통은 내셔널 리그 경기가 좀 뒷시간에 하더라고.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서로 돌아가면서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만약에 폭스 스포츠에서요. 그한 해에 내셔널 리그의 포스트 시즌 경기를 쫙 중계를 해요. 디비전 시리즈하고 챔피언십 시리즈를. 그러면 이 폭스 스포츠는 그 다음 해에는 아메리칸 리그 경기 중계로 가요. 그렇게 경연으로 돌아가면서 해요. 두 방송사가. 그리고 월드 시리즈는 폭스 스포츠에서 해요. 왜냐면 항상 같은 시간에 한 경기씩만 하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복잡하게 편성이 돼요. 일단은 그 KBO 리그 경기 중계는 그렇게 간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인기가 크냐면요. 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야.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이 한국 시리즈는 모든 야구 팬들의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틀어놓고 보는 거야. 그냥 우리 팀 관점에서는 어디가 우승하는 게 그래도 좀 좋다. 약간 그런 식으로 편파 응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프리카 TV에도 그 KBO 리그 편파 중계하는 BJ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KBO 리그 경기를 중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종목 BJ들 중에서 그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 축구 쪽은 제가 알기로 파비가 감스트님 한 분인가? 축구 파비가 감스트님 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KBO 리그는 파비가 세 분이세요. 그 기아 타이거즈 소캐님, 그리고 두산 베어스 위드홍님, 그리고 LG 트윈스 안준복 캐스터님, 안캐님, 아, 그 안캐님, 그렇게 이제 세 분이 있고, 다른 팀 쪽에서는 아직 그 파비 편파 BJ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만 중계하는 BJ들 중에서는 배빈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쪽 전문인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제가 메이저리그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싸리 그냥 내년에는 진짜 그냥 메이저리그 전담을 아예 해버릴까 봐. 어쨌든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광고 효과, 마케팅 이런 데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즌은 계속 그 중요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코시는 아무리 늦어져도 해야 돼. 그리고 얼마나 중요도가 크냐면요.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MPB도 그렇고 월드 시리즈하고 재팬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을 월드 챔피언, 재팬 챔피언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이번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센트럴 리그 준우승을 했잖아요. 지금 아까 그 메이저리그 올스타하고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그 도쿄돔에서 경기하던데, 근데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어떤 팀이냐면요, 재팬 시리즈 우승 제일 많이 했고 현재 MPB 12팀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팀, 약간 양키스 같은 존재예요. 물론 양키스가 제일 오래된 팀은 아니에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근데 약간 그런 존재 같은 팀이야,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재팬 시리즈 우승을 못하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요. 리그 준우승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건데, 왜냐면 일본 쪽은 두개 리그에서 한 리그당 6팀이잖아요. 그 6팀 중에 3팀씩이 포스트 시즌을 해요. 이번에 요미우리는 정규 시즌 그 센트럴 리그 3위로 해가지고 포스트 시즌에서 퍼스트 스테이지를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클라이막스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를 졌어요. 그래서 준우승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한국 시리즈는 진짜 엄청난 그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즌 우승은 정규 시즌 1위가 아니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에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우승팀으로 봐요. 더 가치는 더 커요. 그리고 사실 메이저리그나 일본은 양대 리그의 챔피언들이 월드 시리즈를 붙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이번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내셔널 리그 챔피언을 달성을 했거든요. 다저스가 의외로 리그 챔피언을 2년 연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더 가치가 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포스트 시즌 시스템을 감안을 하면, 정규 시즌에서 1등을 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유리하거든요. 현재까지 단일 리그 시스템에서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우승을 못한 팀이, 정규 시즌 우승은 못했지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적이 딱네번 있어요. 1989년 해태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2위였는데 우승했고요. 1992년
롯데 자이언츠가 정규 시즌 3위였는데 한국 시리즈 우승했고요. 그리고 2001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 2001년에 두산 베어스가 정규 시즌 3위였는데 한국 시리즈 우승했고, 그리고 2015년 역시 두산 베어스가 정규 시즌 3위였는데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SK 와이번스가 정규 시즌 2위였는데 지금 한국 시리즈를 지금 2승 1패로 앞서고 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정규 시즌 1위는 한국 시리즈까지 직행을 하고, 그리고 이 5위, 4위, 3위, 2위 얘네들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치르는 동안에 1위 팀은 그동안 쉴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간 팀은 없어요.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 넥센 히어로즈. 이번에 넥센 히어로즈가 플레이오프까지 온 적은 있어요. 자, 그래서 1위 팀은 그동안 쉬면서 약간 대비 훈련도 할수 있고 상대팀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준비 훈련을 하면서 요 팀들이 올라오겠다 하고 얘네들만 딱그 맞춤 훈련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정규 시즌 1위가 최근 몇년 동안은요, 정규 시즌 2위하고의 그런 승차가 압도적인 이유가 너무 전력차가 커요. 그리고 사실 일본 리그도 클라이막스 시리즈에서 각 리그의 1위 팀들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받아요. 이 클라이막스 시리즈 예, 퍼스트 스테이지하고 파이널 스테이지는요, 윗순위 팀의 홈 경기장에서 시리즈를 다 치러요. 막,우리 KBO 리그나 메이저 리그처럼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홈앤더 어웨이를. 그냥 한 경기장에서 휴식일 없이 다 치러요. 재팬 시리즈만 이동을 해요. 그리고, 클라이막스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는요, 리그 1위 팀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해요. 우리도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는 4위 팀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한국 시리즈 최다 챔피언은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해서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9번 챔피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 시절에 2번 챔피언을 했죠. 2009년하고 2017년. 자,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팀은 삼성 라이온즈. 17번 있는데, 문제는 삼성 라이온즈가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는 왔지만, 정작 한국 시리즈에 우승한 거는 2002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그 다음에 2011, 2012, 2013, 2014. 이렇게 7번밖에 없어요. 다 21세기에밖에 없어요. 10번을 준우승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콩라인이야, 삼성 라이온즈. 근데 이게 라이온즈가 의외로, 근데 타이거즈랑 붙은 적은 그게 많지 않아. 광주하고 대구하고 한국 시리즈 치른 기억이 아마 그렇게까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진짜 한국 시리즈를 광주하고 대구하고 치렀으면 진짜 선수들이 이동하는데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2014년까지만 해도 야구장 사이를 이동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광주에서 대구예요. 88 올림픽 고속도로. 왕복 2차로였죠. 편도 2차로가 아니고 왕복 2차로였죠. 고속도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그러니까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어느 수준이었냐면요, 다른 노선에서 갈라지고 나서 보통 그 행정구역까지는 걔도 좀 어느 정도 공간이 넓었어요, 도로가. 저기 광주 쪽에서는
원래 그 담양의 고서면에서 갈라지거든요. 고서분기점에서. 그래서 담양까지는 좀 넓었고 저쪽에서는 대구 옆 지역인 고령까지는 넓었어. 그리고 그 중간은 다그 조그만 꾸불꾸불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라는 곳이. 근데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일단은 교통량 수요 문제도 그랬고 그 구간이 1980년대에 만들었어요. 88올림픽 기념해서 만든 거지만 그때의 그 당시의 그 기술로는요. 그 광주에서 대구까지 야구 선수 이동하는데 엄청 힘들었던 이유가 그 당시 기술로는요. 그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통과해야 되는 구간들이 엄청나게 빡셌어요. 일단은 지리산 북쪽 지역을 통과를 했고요. 지리산 북쪽 지역, 그리고 덕유산 남쪽 지역, 그리고 가야산 이런 지역들을 통과를 해서 대구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그 가야산, 해인사 이쪽을 막 돌아서 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선을 만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014년 겨울에 광주대구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현재는 그렇게 고생할 일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광주대구고속도로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교통량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통량은 적은 편이에요. 대신에 교통량은 적은 대신 화물차들이 좀 많이 쓰는 특히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쓰는 노선들이 있어요. 그런 특성들은 그좀 대놓고 달리긴 좀 위험한 노선들이 있는데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진짜 밟기 좋아. 길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막 달리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도로 자 요즘 나오는 도로들은 그 자체가 설계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타이거즈하고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진짜 대박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열혈 팬은 아닌데 그 아빠, 작은 아빠, 사촌 동생, 사촌 누나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그래서 집안 친척들끼리 만나면 야구 보면 기아 경기 봐야 돼. 친척들끼리 모이면 야구는 기아. 왜냐면 집안이 다그 뭐냐 친가 쪽이 여수 출신이거든요. 그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었죠.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쪽 출신이어가지고 다 그쪽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나마 여수는 조금 나아요. 왜냐면 그 여수 쪽은 호남 지역이면서도 이 영남 지역의 영향을 조금 받은 지역이에요. 그 왜냐면 여수산단하고 광양에 포스코가 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수 국가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광양에 포스코가 있고 요즘은 그 이순신 대교로 연결이 돼 있죠? 그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영남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요. 여수 밤바다 그렇게 생각보다 낭만적이진 않아요. 그 장범준 씨가 워낙에 여수 밤바다 했지만 제가 명절 때마다 갔던 여수 밤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명절 때마다 가는 여수 밤바다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여수 밤바다가 노래가 그렇게 유명해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버스커 버스커가 그렇게 앨범을 내고 나서 몇달 뒤에 여수에서 해양 엑스포를 했잖아요. 여수에서 해양 엑스포하고 그때 그 싸이 씨가 그 여수 엑스포 현장 가서 맨날 말춤 췄잖아. 디스는 아니에요. 그냥 그 뭐냐 친척들이 워낙에 직접 맨날 경험하는 여수는 그냥 바다라는 거죠. 그냥 바다예요. 그 우리 뭐냐 여러분들 그 여수 엑스포역 가면요 그 앞에 지금 엑스포 그래 컨벤션 웨딩홀 이런 건 남았어. 호텔 하나 정도는 있어.
근데 전시장 이런 거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그냥 그 우리가 봤던 바다는 그냥 그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있고 그냥 그 바다예요. 뭐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얘기가 좀새 나갔는데. 자, 그러면요. 한국 시리즈의 게임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그 게임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천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